측만증은 평소의 습관, 불량한 자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뒤늦게 후회하시거나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장삼열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에서 척추가 휘는 병,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흔하게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사람을 앞에서 보았을 때 척추가 일자가 아니고 옆으로 구부러진 형태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척추 측만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척추뼈에 기형이 있어 발생하는 선천성 측만증도 있고, 뇌성마비나 근육병에 의한 신경근육성 측만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측만증의 가장 흔한 유형은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측만증으로 전체 측만증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청소년 100명 중 2명에서 관찰될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특발성 측만증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측만증으로 진단이 되면 평소에 자세를 바로 잡아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측만증은 평소의 습관, 불량한 자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뒤늦게 후회하시거나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측만증이 발견되는 계기는 주로 체형의 이상 때문입니다. 목욕을 하다가 또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우연히 한쪽 어깨, 등, 허리가 반대편보다 더 튀어나온 것을 보고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체형의 이상은 전방굴곡 검사라는 아주 간단한 신체 검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90도 구부린 다음 아이의 뒤에서 등과 허리를 바라보았을 때등 또는 허리에 경사가 지어 있다면 측만증을 쉽게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러한 간단한 검진을 통해서 측만증을 자가 진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등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 있는 모습은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에서는 평소 취하고 있는 자세에 의한 것이어서 자세를 바르게 한다면 대부분 교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에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에서 측만증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측만증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에서 정확한 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 가슴 엑스레이는 척추의 일부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측만증이 없는 경우에도 마치 측만증이 있는 것처럼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척추 전체가 나오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측만증의 여부를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아이들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 똑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측만증이 없어도 마치 측만증이 있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린 아이들에서는 단한 번의 엑스레이 검사로 측만증이 있다고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측만증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는 걱정부터 하시기보다는 측만증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에서 정확한 평가를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측만증 자체 때문에 허리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척추가 휜 부위에서 아주 심한 통증이 있다면 특발성 측만증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통증이라면 단순 근육통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고 이러한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 등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측만증 각도에 너무 민감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재는 각도는 재는 사람, 측정하는 방법, 재는 시간, 예를 들면 아침에 재는가 또는 저녁에 재는가 등에 따라서 5도에서 크게는 10도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한 각도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측만증이 진행하였다고 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몇 번을 연속해서 5도 이상으로 각도가 커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측만증이 진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척추의 휘어진 각도가 90도 이상인 아주 심각한 측만증의 경우에는 심폐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특발성 측만증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측만증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경과관찰, 보조기 치료, 그리고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현실적으로 측만증을 교정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측만증 수술은 각도가 너무 크거나 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경우에 하게 됩니다. 각도는 보통 45도에서 50도 이상인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등과 허리 뒤에서 금속 나사와 막대로 척추를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술을 위한 입원은 일주일 정도 하게 되고 수술 후 한 달 뒤부터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측만증 수술을 하게 되면 금속으로 척추를 고정하게 되지만 허리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가장 아래 두 마디는 대개 고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측만증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일상적인 운동이나 출산 등의 지장을 받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조기 치료도 많이 불편하고 겉으로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춘기 시기에 쉽지 않은 치료입니다. 또한 아주 경미한 각도나 진행하지 않은 측만증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20도 이상의 각도를 보이면서 진행하는 측만증에서만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기는 측만증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지 각도를 줄이는 치료가 아닙니다. 보조기를 차고 있을 때에는 마치 측만증이 교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조기를 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보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너무 늦지 않게 보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기 치료는 아이들이 급성장하는 시기에 시행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만증 환자에서 운동은 유연성을 유지하고 허리 근육통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수영, 필라테스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 측만증을 교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발생하는 척추 측만증, 두려우실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형외과 장삼열이었습니다.